눈이 많이 오던 때 너는 전생에 아주 아주 용맹한. 아주 아주 용맹한? 왓? 개였단다. 하나, 둘, 셋, 야! 뭐가 보이나요? 아, 깊은 물 안에서 헤엄치고 있어요. 당신의 모습은 어떤가요? 꼬리가 있고 등이 아주 푸른색인 것 같아요. 등이 푸르고 꼬리가 있다. 더 보이는 건 없나요? 제가 지금 무언가를 먹고 있어요. 새우인 것 같아요. 오호, 새우를 먹고 등이 푸르다. 새우의 맛은 어떤가요? 짭조름하고 살이 달콤하네요. 그런가? 그런데 제 모습이 보여요. 어떤가요? 당신의 모습은 어떻죠? 고등어. 저는 고등어였어요. 그렇군요. 당신은 고등어였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들, 아주 재미있지 않나요? 당신의 이 세상에서 태어나기 이전의 세상, 전생을 지금 당장 월 39,000원에 확인해보세요. 오, 전생이라. 내가 지금 태어나기 전의 세상이라. 난 전생에 뭐였을까? 궁금해지네. 엄마! 왜 리아야? 엄마, 저는 전생에 뭐였을까요? 글쎄, 넌 전생에 아마 돼지이지 않았을까? 응? 네? 왜요? 엄마는 널 보면 항상 돼지 같다고 생각한단다. 어찌나 많이 먹는지. 어휴, 내가 봤을 때 그 폐에 거지 같은 게 틀림없어. 아닌가? 돼지가 아니라 거지인가? 우리 아들 전생이 뭐지? 저 전생에 정상적인 사람이었을 거라고요. 헉! 그래, 사람이겠지. 엄마 귀찮게 하지 말고 나갔다 오던지 해. 엄마 지금 저녁밥 준비해야 되니까. 안 그래도 PC방 갈 거거든요. 커서 뭐가 되려고 그래. 그래라 그럼. 제가 돼지면 엄마는 뱃살 자글자글, 얼굴도 자글자글, 그냥 짜글이 멧돼지였을 거라고요. 너 거기서!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. 나도 전생이 정말 궁금한데. 39,000원이란 돈을 낼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확인한다? 정말 가격도 싸고 신통방통한 전생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을 텐데 말이야. 그런 곳이 어디 있겠어? 있을 리가 있다. 2000원에 전생을 확인해보세요. 60년 전통 전생집. 오! 전생을 확인할 수 있는 전생집이라. 2000원? 정말 싸잖아. 때마침 4000원이 있긴 한데. 근데 이걸로 카스테라 우유에 말아먹으려고 했는데. 그래도 전생은 궁금하니까 카스테라는 다음 기회에. 아이, 저기요, 계세요. 안녕하세요, 할머니. 할머니야. 어서 오세요. 나이가 꽤 많아 보이는 할머니네. 안녕하세요, 할머니. 그랬고 마야, 무슨 일이니? 얼마 전에 할로윈인가 뭔가였지? 혹시 이 할미한테 사탕 받으려고 왔어? 아니에요, 할머니. 제가 받고 싶은 건 바로 전생체험이에요. 전생체험? 네, 문 앞에 써있던데요. 아, 전생체험이 아니라 이 하이미가 너의 전생을 봐주고 얘기해주는 거란다. 네? 그럼 제가 직접 보진 못하고요? 그럼 그럼, 이 하이미만 볼 수 있지. 넌 못 본단다. 사기 아니에요? 아니야. 사기?
그럼 하지 마. 아니에요. 하고 싶어졌어요. 그래. 그러면 이쪽을 보도록 하렴. 오. 그럼 시작해 볼까? 이 구슬에 손을 올려보렴. 네? 이 구슬이요? 그래, 얼른 올려봐. 네, 올렸어요. 그럼 시작한다. 눈이 많이 오던 때에 너는 전생에 아주아주 용맹한 아주아주 용맹한? 왓? 개였단다. 네? 개요? 에? 개요? 이게 끝이에요? 그럼 이게 끝이지. 2,000원 줘. 에? 이거 무슨 사기꾼이네. 사기꾼이라니. 끝났지만 여기서 특별 서비스가 있지. 2,000원만 더 내면 너의 지금의 가족 전생과 전생이 어떻게 죽었는지까지 다 알려준단다. 에? 이거 또 상술이네. 에? 근데 우리 가족까지? 궁금하긴 한데 또 막 강아지였다. 이런 전개면 두고 봐요. 에이, 드릴게요. 걱정 마. 고맙다. 그럼 계속 이야기를 해볼까? 오. 눈이 많이 오던 날에 너는 매일같이 주인과 함께 사냥에 나서던 용맹한 개였지. 에? 주인이요? 주인은 누군지 알 수 있어요? 주인은 바로 지금 너랑 같이 살고 있던 여동생이었단다. 에? 요루루? 제가 여동생이 있다는 걸 어떻게? 그러게, 이 할미만 믿어보라고 했지 않냐. 아무튼 너의 여동생과 개인 너는 아주 아주 착한 인생을 살았단다. 너의 여동생은 아주 아주 착했어. 수많은 전쟁에서 고아가 된 아이들을 그 산장에서 보살펴주고 있었지. 어이 얘들아, 오늘은 멧돼지를 잡았어. 다행히도 말이야. 신난다. 고기다 고기. 고기 고기. 엄마, 오늘은 멧돼지를 잡아왔어요. 우리 딸 고맙다. 아이들도 엄청 좋아할 거야. 엄마? 엄마는 설마... 당연히 지금 너희 엄마지. 얘들아, 언니가 이렇게 큰 고기를 잡아왔다. 캉캉! 캉캉! 응? 캉캉캉! 아, 그래. 장군아, 너도 고생했어. 조금 있다가 맛있는 밥 줄게, 알았지? 캉캉캉! 맛있겠다! 야호! 얘들아, 먹자. 얘들아, 많이 먹어. 너무 맛있어요. 맛있다. 그래, 맛있게 먹어. 다음에도 열심히 사냥해줘야 된다. 장군아, 미안한데 나 지금 나가야 돼. 엄마, 다녀올게요. 예, 장군이는 밥을 먹이고 가야지. 지금 저기서 사슴대가 지나가고 있다고요. 이건 몇 번 없는 기회예요. 아, 그래, 어쩔 수 없지. 다녀오렴. 아, 장군아, 빨리 가자. 그만 먹어. 빨리 와. 밥 먹을 땐 쿵! 개도 안 걸린 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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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, 그래도 전생의 개치곤 나름 행복했던 것 같은데요? 그럼, 하지만 오래가진 않았지. 불행은 행복할 때 찾아오는 법이거든. 네?